모두의 지인. 유튜브라는 공간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고 영상을 보고 본인이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는 게 댓글이죠. 그동안 제 영상들을 보고 팩트 폭행이다, 너무 팬다, 저 순살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 그냥 사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하려고 합니다. 팩트 폭행.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플을 다는 건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열의 아홉은 눈살을 찌푸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상 제외, 어떤 팁이나 정보를 주는 영상에 영상 취지를 이해 못하고 댓글로 자기 피셜 논지를 펼치거나 막무가내 비판을 하는 건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건 본인 지능이 낮은 걸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보통 지능이 높은 일반인들은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르다고 느끼면 그냥 보다가 나가죠. 정상인들은 뭐 끽해야 싫어요 누르겠지. 전 싫어요도 안 눌러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영상에 흔적도 남기기 싫어서. 근데 굳이 자신의 일대기를 다 적으며 비판하는 피셜을 남기는 건 내가 이 영상 내용을 못 알아들었다 라고 본인 손으로 적는 거죠. 그래, 그래도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워낙 이상한 영상들 자체가 많으니까 간혹 얼토당토안한 얘기에 황당함을 느껴서 정중하게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 꼬시는 방법 같은 영상 클릭해서 됐고 돈 많으면 됨, 잘생기면 끝, 부가티 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음, 한국 여자 만났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부가티 타세요 본인? 여자 꼬시는 법 궁금해서 들어온 거면서 그거 달 거면 애초에 클릭을 왜 했을까? 결론은 그래서 본인 돈 많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잖아. 그랬다면 그런 영상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멋있는 남자였으면 보고 그냥 웃고 나갔겠죠. 영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유튜브의 얼굴을 평가한다거나 남혐 여혐성의 댓글을 단다거나 됐고 예쁘면 끝, 돈 많으면 끝. 그냥 본인이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얼마나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내가 돈도 없고 얼굴도 구린데 무식하기까지 하다, 그걸 알리는 꼴입니다. 애초에 여혐이 있고 남혐이 있으면 연애 유튜브 영상을 왜 볼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죠. 클릭을 했다는 건 사실은 관심이 있단 건데 관심 있어서 들어와 놓고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말해주니 아니야! 웃기고 있네! 여자가 어쩌? 남자가 어쩌? 하는 거잖아. 이성이 싫으면 혼자 사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심 끄시고 연애 잘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런 거 개소리, 내 말이 다 맞아, 한남 한녀를 만나는 건 한심하다 하는 걸 알리고 싶은 자체가 그냥 열폭입니다. 지능이 정상이고 스마트한 사회인이라면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비관론에 빠져서 답이 없는 부정과 그저 서로에 대한 비난뿐인 그들끼리의 논쟁을 하는 자체가, 내 시간을 그런 곳에 쓰고 있다는 자체가 본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건데, 열내는 댓글은 그냥 지우면 돼요. 하지만 댓글 달면서 쓰는 시간은 본인 인생입니다. 그만 멈추세요. 멈춰! 멈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래서 뭐, 결국 원하는 게 뭔데? 없잖아.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걸 본인이 옳다고 억지 부리면서 인생 그렇게 쓰지 말자.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네가 왜?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한일전 축구 볼 때 같이 응원하죠. 그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보다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썩었느니 어쩌니 해도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고 한국만큼 평등한 나라 세상에 잘 없어요. 그렇게 한국이 싫으면 외국어 공부해서 해외 진출하면 되지. 영어 공부부터 해야지 그럼. 연애 유튜브 보면서 욕할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한국 여자, 한국 남자가 싫으면 외국인 만나세요. 우린 우리끼리 잘 만날 테니까. 아무도 님에게 만나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면 세상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좋지만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해외를 나가야 하고, 한국인이 좋지만 더 다양한 문화와 개방적인 마인드로 소통하기 위해 외국인을 만나야 진짜 그 장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디를 간들 천국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내가 지금 사는 곳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다 한국 사람이죠. 나를 부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듯 지금 내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아니, 사실은 잘 살고 싶잖아요. 아직 인생 깁니다. 진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눈이 있고 건강한 손가락이 있어서 영상도 보고 댓글도 달죠. 계속 매일을 지금처럼 막무가내 비난을 하고 열폭하며 그렇게 살아갈지 마음 고쳐먹고 주변을 밝히고 연애도 하고 지금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을 감사하며 재밌게 살아갈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지금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바닐라 스카이의 명대사인데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매 분마다 찾아온다. 바로 지금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환한 해가 비추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